냉장고 대개방 사장님이 미쳐서요. 감자부터 나오세요. 누구 나오실래요? 만두 나오세요. 치킨 너겟 나오세요. 돈가스 나오세요. 칠떡 나오세요. 만두도 나오세요. 김말이 나오세요. 냉동실 대방출. 알바생이 도착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편의점 야간이 끝나고 다시 저희 집에 알바를 하러 오셨어요. 이제는 빙수야 알바. 반갑습니다. 한숨 주무셔야 되죠? 간이 침대를 설치해 드렸어요. 얼른 주무시고 3시간 뒤에 일어나셔야 돼요. 야, 근데 이거 막 영상에서 보면 막 내가 강제 노동시키는 것 같은 느낌 아니잖아. 선생님 오신 거죠? 이불이랑 갖다 드릴게요. 아, 이렇게 노숙자처럼 재우지 않아. 이불이랑 갖다 드릴게요. 빙수야를 위해 편의점 알바 야간을 하고 아침부터 잠을 자러 갔다.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빙수야 오픈 4시간 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아, 이멀전시다. 급히의 빙수야 대작전. 현재 시간 9시. 두 번째 알바생 도착. 안녕하세요. 어서오시죠. 다들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다. 와. 20분 그리고 20분 숙성. 오, 조금 더,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흰색 없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잘 익었다. 개구리 알 같죠? 봅시다. 맛있게 떠도 될까요? 젤리도 넣어볼게요. 와. 이 정도만 넣읍시다. 끝. 칼칼칼. 와. 이쁘게 생겼다. 혹시 모르니까? 아니야,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현재 시간 11시 10, 예, 뭐 6분.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빙수야의 현장. 뭐, 예, 뭐 여기 좌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도 준비되어 있죠. 뭐 좁아 보이지만, 뭐 좁진 않아요. 대략적으로다가, 뭐, 나름 크거든요. 뭐, 예, 뭐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다. 간식을 포장하고 있다. 현재 시간 12시 25분.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악수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맨으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카메라 좀 들어주세요. 맡기겠습니다. 이제 정신없는 빙수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거 아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미쳤네. 지금 이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은요, 저의 룸메이트예요. 저 되게 오래된 구독자거든요.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진짜요? 그때도 한번 뵀는데 이분? 2년? 아니, 뭔 소리? 일단 도와주시고 계시고 어묵을 좀 끓이도록 하겠어요. 순대 드시겠습니다. 입장합니다. 입장. 비닐 째로 넣으셔야지 더워지지 않아요. 선생님 그때 처음에 터뜨렸잖아요. 장난 아니었지. 10분 뒤에 만나요. 시리야 10분 뒤에 알람해줘. 헤이 시리 10분 뒤에 알람해줘. 10분 뒤에 알람해주세요. 따다다단 순대 고춧가루. 나도 못 찾는 고춧가루를. 역시 2년 된 구독자님. 많이. 콩나물 맛있더라고요. 응. 국물에 배이니까. 일단 풀게요. 만두. 야, 그때 만두를 이렇게 그대로 부은 거야. 응. 지금 다 튀기고. 어. 이렇게 하는 거다. 배운 사람이다. 그땐 초짜였대. 결국엔 또 그렇게 했는데. 빙수의 폐업 직전. 조심스럽게 이렇게 푼다.
아, 온도도 다르다. 가시다. 예열 되셨습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앉을 일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3차 시도. 3트. 3트째. 이거 아니지 않아요? 아니야, 오, 컴온, 컴온. 뽀글뽀글뽀글뽀글. 마누예요. 오픈. 와. 기름 좀 뺄게요. 미쳤다. 점점 목소리 힘을 잃어가는데. 아니야. 아, 너무 맛있겠죠. 멋있겠죠. 어, 안녕하세요. 손님 오셨다. 손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말이죠. 안녕하세요. 우리 수빈이를 데려온 그분. 착한 사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착한 분. 해주셨어요. 우리 왜 안고 있는 거야? 아니, 야, 네 친한 척하지 말라고. 네 이제 세 번째잖아. 뭐 친한 척하고 뭐라고? 치킨 너게. 와. 닫고. 이따 봐요. 오, 맛있겠죠. 돈가스. 그. 당당당당당당당당. 이 떡볶이가 건강에 안 좋은 거야. 우측. 물 게 없는데? 치즈. 웃으세요, 웃으세요. 도저 빵빵.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김수야, 이런 거 집에서 하지 마라. 사 드세요. 사 드셔라. 근데 또 왜 이러고 있냐? 나 너무 모르겠다. 옛날도 나는 모르겠다. 오, 맛있겠죠? 유튜브에 살기 이렇게 힘든 겁니까? 많이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운 주위. 4시간 숙성된 사고. 따란. 어메이징하구만. 이야. 커졌다. 완전 커졌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어묵. 떡볶이. 사고. 핫도그. 순대. 치킨 너겟. 맨두, 돈가스, 김말이, 맨두, 감자튀김. 좀 찍으세요. 어, 구운 계란. 박수 치고 있는 편의점 알파생. 한 켠에 준비되어 있는 음료수들. 후식으로 손사탕 계란. 좀 이따 호떡을 구워드릴게요.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진짜 웃기긴 하는데. 지쳤다. 케찹 있어요, 이제? 어, 케찹 새로 샀어. 여기 새롭게 뿌려 드시면 돼요. 냉장고 대개방 사장님이 미쳤어요 편. 1편으로 종료. 시간 딜레이 됐다.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세요. 1일 1 음료 하세요. 1 음료세요. 다혜야 많이 먹어. 많이 드세요. 음료수 내놔? 아니었어요. 선생님 푸짐하고 있네요. 선생님 먹고 더 드세요. 여기 행복하십니까? 그럼 아침부터 고생한 보람 좀 느끼시죠? 많이 드시고 포장해 가세요. 하실 때 포장 가져줄게. 먹고 가세요. 고된 도둑 후에 먹는 밥. 맛이 안 느껴진다면서 다 비웠다. 여러분 더 드세요. 김수야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거야. 왜 힘든 거야? 그럼 회합합시다.
창업한 적이 없어. 손님들이 떠나간 후에 밥상. 뭐야? 순대는 왜 이렇게 남아있어? 뭐 거의 다 털었지? 대박. 와. 클리어, 클리어. 이거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잘 드셨나요? 네. 더 먹어, 튀김 좀 더 먹어. 모자카 잘 해드릴게요. 네. 잘 네. 드셨습니까? 네, 너무 잘 먹었어요. 저 나중에 수빈이 유명해지면 트위터에 수빈이가 했던 귀한 내용 캡처해서 올릴게요. 적은 내부에 있다. 이거 저한테 보내주세요, 선생님. 와, 계란 껍질 떠졌다. 와, 계란 껍질 던지는 인성 맞죠? 10년 뒤도 안 돼. 그냥 내가 먼저 너 죽일 거야. 알겠어? 와, 내가 유명해지면 너 아무튼 감사. 이거 수빈 논란. 오, 수빈 논란. 컷. 편집. 두둔뚠뚠뚠. 두둔뚠뚠뚠. 뚠뚜루루루루. 실버 버튼 오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돼요. 뭐 계란을 때리는 거야? 네. 계란 깨기. 아, 얘가 얘를 때려야 돼. 얘 지금 부끄러워서 못 때리고 있어. 자, 그럼 일단 계란으로 머리 때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다 깔아줬잖아. 야, 머리 돼. 네가 빨리. 머리 돼. 빠르게 돼. 가자. 언박싱. 안녕하세요. 실버 버튼이에요. 박수. 오늘 해볼게요. 멋지다. 고마워요, 이리. 짠, 아무것도 없죠. 와. 짠, 또 아무것도 없죠. 짠. 와. 와 진짜 멋있다. 멋있다. 와, 실물 처음 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여요. 응? 선생님 뭐 하세요? 다 하셨죠. 선생님? 네. 호떡 담당자로 채용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업하셨습니다. 박수. 일어서세요. 와! 호떡 먹을 사람. 호구도 사과요, 호구도. 호떡 먹을 사람. 완벽! Hello. It's me. 호떡 주문 하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호떡 담당자가 등장했다. 바로 잘릴 것 같다. 호떡으로 떡을 만들고 있다. 저 내일부터 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긴 건 그럴싸하다. 안 잘릴지도. 안녕하세요, 한탁생입니다. 아, 선생님 진짜 되게 예쁘게 생기셨다. 저 못생겼어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호떡으로 맞아볼래요? 호떡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후식으로 솜사탕. 뚜둔뚜둔뚜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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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가 해야지. 왜 알바생을 또 알바를 시키고 있어? 기다리고 있죠, 선생님. 아, 그래? 이거는 이 싸가지 없는 애들 거예요. 이 싸가지. 아, 나 개 잘하는데. 되게 잘한다. 스파이더맨 꿈이래. 꿈을 잃었다. 남은 건 포장해드려요. 짜잔. 사고도 포장. 아, 기다려보세요. 가시는 길 든든하게 챙겨드립니다. 간식거리들과 튀김들. 사고. 사 다해야. 어? 간식이야. 감사합니다. 친구랑 나눠먹어. 아니, 제 친구 아닌데. 나 친구다. 가시는 길에 간식도 챙겨드릴게요. 땡큐. 가는 척 하는 거야. 왜, 야, 왜 주작 쳐? 더 빨리. 오늘 괜찮으셨습니까? 힘드시죠? 야, 다음을 더 계약해봅시다. 떠나간 흔적들. 이젠 진짜 안녕.
현재 시간 2시 27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2월에 한 번 더 하겠어요.